2월 24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18일 의정부시 시민단체는 의정부시가 추진하고 있는 4개의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는 시민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시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주최한 자리이고요. 그동안의 과정을 시민들에게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개최한 것입니다. 보고회는 그동안 의정부시가 시민의 소리를 듣지 않은 채 진행해온 불통의 4대 사업으로 도봉 면허시험장의 장암동 이전, 자일동 소각장 건설 추진,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 민간 투자로의 변경, 고산 물류센터 조성을 꼽았습니다. 시민들과 의정부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서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도봉면허시험장의 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일동 소각장 건설 추진은 환경 영향의 문제, 주민의 건강 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은 물론 포천시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는 또한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의 노후화 개선 대책으로 민간 투자 전환 재건축을 추진해 시민들이 반대의 뜻을 밝히는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게 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4대 현안이라고 하는 문제들은 지금 우리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너무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스마트팜 조성 계획을 대형 물류센터 조성으로 변경하면서 공해 속 주거 환경, 불안정한 교육 환경을 걱정하는 주민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많은 문화 공간과 교육 여건을 조성해 그들을 위로해야 할 의정부시의 불통의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지난 15일 보령 관창 일밭 산업단지에서 근로자 공동기숙사 준공식 및 입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준공식 및 입주식에서는 보령 김동일 시장과 사단법인 관창 일반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장, 기업인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입주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해서 신축한 만큼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지역 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될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기숙사 30실과 식당, 세탁실, 휴게실, 주방 등 부대 시설까지 갖춰진 근로자들의 편의에 맞춰 준공되었습니다. 김동일 시장은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보령을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현주입니다. 국내 최고의 서핑 성지로 급부상한 강원도 양양군은 서핑 일본지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양양 해변은 서핑을 위한 최적의 자연 조건을 갖춘 데다가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빠르고 편한 접근성까지 갖춰 관광객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지역 경제 발전은 물론 인구수까지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교통이 인프라가 확정되면서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2018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인구가 늘고 있는 유일한 젊은 사람이 늘고 있는 곳이고. 양양군은 서핑 관광 호재에 더해 시내 중심에 위치한 양양 전통시장만의 전통적 요소에 문화예술적 요소를 결합한 양양형 문화 콘텐츠 개발로 지역 경제 성장 동력의 펀더멘탈을 확대시킨다는 전략과 함께 지난해 초 설립한 양양문화재단이 해당 사업에 선봉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화 공감대, 그다음 문화 공동체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문화 버스킹이라든가 문화 아카데미, 그다음에 독서 같은 동아리들을 활성화하는 모임들에 대해서 올해는 중점적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5일장인 양양 전통시장은 뜨내기 장사가 아닌 인근 주민들이 줄을 이룬다는 것과 이곳만의 제철 작물이나 다양한 먹거리들이 블로그와 SNS에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면서 서핑 관광에 이은 시장 관광의 전국 명소로 급부상할 기대가 큰 곳입니다. 강원도를 즐길 수 있고 해안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들로 미래에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문화를 콘텐츠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전통과 현대,
미래지향적 요소들이 융복합된 양양형 문화 콘텐츠 발굴 육성으로 지역에는 활력을, 방문객에게는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권영찬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